하고 그리고 또그 중심에는 또 방탄소년단 BTS와 예, 또 맞아요, 맞아요. I need you girl. I need you. 네. 네, 그 안무를 또 공동 작업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그때는 정말 영광이었죠. 근데 그때 BTS 친구들이 엄청 이렇게까지 엄청 유명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꽤나 BTS 친구들을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으나 보고 애정이 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무를 만들기 전에 이 친구들의 댄서를 제가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무대도 오르고 그런 연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약간 콜라보 작품이에요. 저랑 뭐 허랑경 쌤이랑 그리고 송성두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취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한 부분이 딱 그 프리코스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뿌듯해요. 제일 멋있는. 네, 아니죠. 그 곡 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안무 짜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정말.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게 댄서다 보니까 본능이 춤을 추고 싶어요. 좋은 노래에는. 이게 좀 피곤해도 와, 얘 노래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만드는 게 약간 좀 쾌감이 좀 있어요. 그 창작의 고통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창작의 희열이 그럴 때는 더 높이 더 그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그러면 이제 BTS와 이제 작업을 하시고 활동도 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진짜 인성이 진짜 좋거든요. 유명하죠. 이쪽 바닥에서는 스텝들한테 잘하는 아티스트가 롱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있다 보면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 아 쟤네 잘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BTS가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무대에서 표정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춤만 열심히 추는 댄서니까 근데 본인들이 분명히 더 힘들거든요. 근데 끝나면 막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앉으면서 와, 와 이러면서 터벅터벅 가더니 물을 하나 집고 아 너무 목마르겠죠 당연히 뚜껑을 따서 먹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따더니 저한테 와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쿵 진짜 아니 너가 더 힘들 텐데 너가 먹어 아 형 형 먼저 드세요 하고 정말요? 저를 주고 나서 제가 먹는 걸 지켜보고 제가 주면 그걸 먹어 그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와 무조건 진짜. 내가 최선을 다 뼈 부서지게 춤춰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예 이런 마음이 맞아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한테 잘해야 잘 롱런한다는 이야기는 스태프들의 최대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인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그래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과 그 무대만 한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했을 거예요. 제 댄서로서. 근데 그때마다 참 너무너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가끔 무대에서 마주치면 이제 친구들이 되게 반가워하죠. 어렸을 때 같이 함께 해왔던 댄서 형과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게 되면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진짜 월드클래스답게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해서 2년 동안 또 같이 활동하시는데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물병을 이렇게 손수 따서 국민 드십시오! 했던 분은 혹시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이홉이에요. 제이홉. 네. 근데 그 친구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홉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멤버들도 그렇죠? 네, 다른 멤버들도 진짜 하나같이 다 착하고 너무너무 사실 아티스트가 가장 첫 번째로 챙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이제 본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주변을 많이 챙긴 게 제 눈에도 보였고 정말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정말 아이처럼 막 이렇게 놀다가 무대에서 세팅 딱 하고 음악 시작하면 눈빛이 바뀌는 걸 보고 저는 제가 소름 돋았어요. 와, 진짜 아티스트다. 프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안무관님께서는 안무 작업만 하시는 거는 아니고 또 트레이너로, 댄스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아이돌 프로그램에서 네. 또 활동을 하시고 활약을 하시고 계신데 좀 안무가 댄서와 또 안무 뭐 댄서 트레이너로서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댄스 트레이너는 이 춤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게끔
약간 커리큘럼이나 다양한 어떤 교육 방식에 집중을 하는 거고 안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사전 회의나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안무를 만듦에 있어서 창의적인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결국에는 한 결이 맞지만 그렇죠. 보통은 댄서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너를 거쳐서 안무가가 되는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댄스 트레이너로도 너무 멋지게 활약을 해주셨지만 스트리트 맨파이터에서는 또 아주 멋지게 직접 참가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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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쵸. 활약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는 네.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매 무대가 다 기억에 남고 너무 다 좋았죠. 저는 이제 플레이어로서는 제가 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스맨파라는 큰 프로젝트에 제이가 들어왔을 때 아, 내가 거기 나가서 얻는 게 있을까? 나가면 너무 바쁘기도 한데 여러 가지를 놓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댄서인지라 그쵸. 아, 무대에 오르고 싶다, 춤추고 당연하죠. 싶다라는 그 강렬한 그 열정? 예, 저도 이제 끌려가서 하게 됐는데 후회한 적은 없어요. 너무 다 무대가 너무 좋았고 거기서 또 알게 되는 댄서들과 그런 시너지 이런 거에 또 희열도 느끼고 또 제 일적으로 결국에는 연관이 돼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이제 뭐 4,500개 정도 안무 작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평생 뭔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한 개 꼽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한 3개 정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네.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겠다라는 작업은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손오공이라는 안무인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무대에 인원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세븐틴 13명, 그쵸? 메인 댄서 28명, 우와. 서브 댄서 200명. 그게 그 뮤비에서 네, 그거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크게 작업한 거는 이게 처음이었고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챌린지 진짜 많이 했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무 만들 때 아이디어 부분적인 것도 그렇고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제일 네, 애썼던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무대에 설 걸 아셨나요? 미리 안무를 짜기 전에?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메가크루로 컨셉을 잡은 노래긴 했어요. 근데 이게 200명이 서브댄서 쓸 줄은 몰랐죠. 200명은 또 다르죠. 이거는 약간 제 생각은 뭐 메인댄서 28명, 세븐틴 13명, 41명 충분해 생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뮤비 감독님께서 한 200명 더 써보자, 서브댄서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능할까요? 했는데 이제 사실 다 한다고 하면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또 예, 그쵸. 안무가들이라. 아, 예. 역시.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네. 멋있더라고요. 와. 예. 에너지 한 방에 아주 만화의 엔딩 송이다. 그쵸. 또 그런 작업을 딱 보면은 뿌듯하잖아요. 아, 너무 뿌듯하죠. 그쵸. 근데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제 후배들한테 한번 넘기는 걸로 양보를 하겠다.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 네. 작업이. 그래서 너무 많이 고생한 작업이라서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세븐틴의 손오공.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들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플레이어로서, 뭐 아까 말씀 주신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안무가로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저한테 더 해결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 멋있지만 이렇게 옆에서 또 뒤에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 선생님들도 있고 뭐 피디님들, 작가님들, 스타일리스트 분들, 헤매, 댄서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아티스트의 멋있는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감동이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ere you have it, guys. Today we heard all about K-pop dance and choreography from one of the best. I hope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Choi Young-jun about all the questions posed and some stories he had to share with us. If you guys want to see more videos like this, make sure you guys like and subscribe Korea Now.
Thanks for watching, and this was Bella from Korean Idol. Bye. Bye. 제가 트레이너잖아요. 네. 되게끔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왜 이게 같이 움직이죠? 저는? 제가 손만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코로나 달려. 와, 왜 우쿨라 하시는 거예요? 큰 대박이다. 기빨려. 기빨려.